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본점 점장님과 함께 매장들 급습. 과연 오늘 직원들이 놀랄 것입니다. 뭐 있어? 뭐 있어? 무슨 호수를 활용한 플라워 샵. 오늘은 이렇게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이네요. 비가 내릴 때는 이은하의 봄비가 듣고 싶네요. 아, 봄비 맞으며 돌아가네. 올리고 별내점, 별내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별내점으로 렛츠고! 미리 연락 안 하셨죠? 아, 그럼요. 지금 이제 아마 저희 식구들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오픈 준비 중일 겁니다. 오늘은 저랑 점장님 둘 다 블랙 느낌으로 침침하게.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월급날. 월급날입니다. 저는 월급날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매달 그날만 기다려지다 보니까 세상에 그 어떤 치료보다 좋은 게 금융치료. 저 담요는 뭐예요? 밤에는 쌀쌀해가지고. 거짓말 치고 있네. 여자친구 거죠? 아이,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 여자친구 있게 없게요. 어디 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점장님 거를 제일 위에 붙여야겠다. 아유, 공 하나 빼먹을 뻔했네. 월급 받는 걸 실시간으로 표정을 담고 싶은데. 오, 잘 들어왔나요? 어, 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고기 먹을까요? 어? 자, 저희는 이제 옷 입고 별내점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 한 방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연 오늘 직원들이 놀랄 것입니다. 손님 많은데요? 지금 바쁜데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약 12시 안 됐는데. 여기서 식사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찍기에는 그러면은 너무 많이 계세요. 선생님 뭐 하고 계십니까? 치워요 지금. 이래 진짜.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 맛집이에요. 아, 물이 아주 좋네요. 아주 차갑게. 12시가 되지 않은 시간인데 오늘따라 손님이 좀 많네요. 저희도 뭐 시키시죠? 전 제일 먹어보고 싶은 게 깻잎? 샐러드 아니면 살치 생각 중인데. 어? 살치 좋아요. 간단하게 메뉴 설명 한번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저희는 메뉴 설명 안 들어도 돼요. 살치 살 스테이크와 살몬 에그 베네딕트. 깻잎 파스타. 깻잎 파스타. 깻잎 페스트로 만든 파스타고요. 저희가 직접 만든 수제 토마토 쌈장, 그리고 이베리코 항정살. 섞지 마시고요. 네. 고기 한 점 잘라서 면 위에 올리시고 토마토 쌈장 조금 얹어서 고기를 쌈싸 먹듯이 사마 파스타. 살몬 에그 베네딕트, 약간 오픈 샌드위치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바닥에는 버터에 구운 샤오도우 빵 깔려있고요. 그 위에는 연어랑 아보카도, 와사비 한 조개 걷어내신 다음에 노른자를 풀고 빵 위에 연어랑 아보카도 올려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 미국산 프라임 등급의 살치살, 감자 퓨레, 그릴에 구운 야채들. 피클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먹어볼까요? 진짜 잘 드시네요. 잘하네요. 잘해요, 잘해. 굿굿. 혹시 어제 식사 안 하신 거 아니시죠? 아, 브로콜리. 아니, 콤부차 하나만 주시겠대요? 저기 피클이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 들어보면은 피클 안 드신 분도 여기 있는 거 다 드세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너무 부끄러운데요. 제가 좋아하는 유기농 콤부차. 얼마나 맛있게요. 와, 콤부차도 진짜 잘 따르시네요. 와, 진짜 맛있다. 그렇죠. 맨날 립밤 바른 남자 유튜브 찍으러 갔는데 별로 바빠가지고 일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테이블 치고 도와주다가 이제 그 다음 일정인 저희 본점 온리고 본점을 확장 이전하는 현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좀 돼서 신사동에 있는 션샤인 호텔 1층으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됐죠. 평수도 두세 배 커지고 이 본점 점장님으로서 본점 확장 이전에 대한 마음가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설레시나요? 떨립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막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어요. 5월 초 정도에 오픈 예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요. 스포 없나요? 스포는 현장 가서. 아, 현장 가서. 현장 가서 하시죠. 지금 여기는 주차장이에요. 오픈하게 되면은 주차비 없이 2시간은 무료. 여기는 와, 진짜 많네. 션샤인 호텔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공사 현장. 와, 벌써 구도 거의 온리고앤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 태도 스튜디오와 그리고 풀차 꽃 브랜드가 한 공간에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는 태도 공간이 될 거고 옆 공간은 플라워샵, 꽃을 활용한 플라워샵. 꽃이 보이고 음식도 먹고 저기서 옷도 볼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공간. 네. 이제 전쟁 같은 주방. 네, 벌써 전쟁 중이네요 벌써. 정신이 없네요. 전쟁터입니다. 네네. 좋아요 좋아요. 키 작은 지분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멋있게 하는. 저는 완공되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현장 스케치 겸을 마치고 진짜 다시 또 일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서면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아.